이번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들이 제게 보내주신 과분한 기대와 사랑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부 여당의 험한 공격을 막아내고 받아치는 날카로운 방패와 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창과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선 지 참 오랜만입니다. 19대, 20대 때 열심히 의정 활동을 했었던 그런 자리라 추억이 많이 남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리는 자리인 만큼 어젯밤에 또 열심히 써왔습니다.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는 정권교체의 교두보이고 디딤돌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맞는 말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 안철수는 오세훈 후보를 도와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고 서울 시민들께 드린 약속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먼저 제안해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단일화 성사를 위해서는 어떤 불합리한 조건도 받아들이겠다고 한 제가 지금 할 일은 오세훈 후보의 승리를 통해 야권 전체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작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출마 선언하면서 저 개인 안철수가 아닌 야권 전체가 이기는 선거를 만들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비록 제가 단일 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깨끗하게 승복하고 제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야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그 실천이 오세훈 후보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안철수는 서울 시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존중하며 받아들이고 야권의 승리를 위해 제가 도움이 되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들이 제게 보내주신 과분한 기대와 사랑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를 지원해주신 분들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야권의 영역을 과감하게 확장하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 나갈 정권교체의 소중한 자산이자 범야권 대통합의 강력한 추진 동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저는 정부 여당의 험한 공격을 막아내고 받아치는 날카로운 방패와 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창과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오세훈 후보를 도와 야권의 승리를 이루고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꼭 놓겠습니다. 이번 4.7 보선 결코 쉬운 선거가 아닙니다. 야당의 상승세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 그리고 LH 사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도시 투기 사건의 반사 이익이지 대한 세력으로서의 자체 득점은 아닙니다. 이번에 지면 내년 정권 교체는 물론 이 땅의 정의와 공정, 상식과 원칙 등 이 나라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건강한 가치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시련을 맞게 될 겁니다. 반칙과 특권 세력이 더 활개치는 비정상적인 나라가 되고 말 겁니다. 저들은 돈과 조직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절제와 양심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도 서슴지 않을 것이고 어떤 수단도 동원할 겁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쟁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쟁이 되어버린 이번 4월 7일 재보선, 긴장의 끈을 놓지 맙시다. 저는 야권의 날카로운 창과 든든한 방패가 되어 싸우고 반드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고 한국 정치를 바꾸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